혼드랑요 JJ입니다. 요즘 들어서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이 제품의 리뷰를 요청해주시는 우리 제군들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구매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짜잔. 깔끔대장이라는 업체의 안전하손 고무장갑입니다.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해주실까 하고 광고를 한번 찾아봤더니 대단합니다. 고무장갑 안에다가 오일을 집어넣고서 칼로 숭덩숭덩숭덩 내리찍는데 고무장갑이 멀쩡해! 무 위에다가 이 고무장갑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. 그러고서 또 숭덩숭덩숭덩숭덩 썼는데 무는 썰리는데 고무장갑이 또 멀쩡해! 찢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고무장갑의 리뷰는 많은 채널들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. 하얀색 고무장갑인데 김치를 썰어가지고 김치 국물이 막 손에 다 묻어있는데 그냥 물로 샥 하면은 오염이 된 게 없이 새하얗더라고요.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천하무적 만능 고무장갑 아니겠습니까? UFC 선수들이 권투글러브가 아니고 이걸 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오염이 안 될지 JJ의 리얼리 뷰 출발합니다. JJTV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JJ의 리얼 리뷰에서 리뷰를 해볼 아이템은 바로 이 제품.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하얀색 고무 장갑처럼 생겼는데 광고를 보면은 이건 뭐 방탄줄이다 이 개야. 1 플러스 1 해가지고 12,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한 켤레에 얼마냐? 12,000원 나누기 2 하면은 6이 6, 900 나누기 2 하면 490원. 그러면 6,490원! 한 켤레에!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제가 어제 이마트에 가가지고 장갑을 한 켤레, 두 켤레, 이것도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사왔는데 가격이 3,000원이 넘는 게 없어요. 보통 다 2,000원대였단 말이에요. 넘는 거 하나 있었나? 거의 뭐 두 배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가격이 비싸다면 이런 고무장갑들의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. 자, 일단 광고대로 되는지의 테스트를 하기 전에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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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호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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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일반적인 고무장갑보다 얇아요. 요 부분의 두께감만 보셔도 일반 고무장갑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니 훨씬 얇은데 훨씬 튼튼하다고? 그리고 요거를 보니까 요리할 때 쓰는 거 그 옆 동네에서 요리하는 애가 맨날 찢어먹는 거 일반적인 니트릴 장갑보다는 살짝 힘이 있어요. 거의 뭐 체감상으로는 얘보다 얘가 한 두 배 두꺼운 거 같고 얘보다 또 얘가 한 두 배 두꺼운 거 같고. 아 일단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를 보면은 고무 라텍스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. 진짜 이거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무장갑에서 나는 냄새가 딱 있거든요. 고무 냄새인데 약간 조금 살짝 달콤하다가 맞는 그런 아무튼 그 냄새 아시잖아요 여러분. 니트릴 장갑에서도 냄새가 안 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? 안 나네? 왜냐하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니트릴 장갑이라고 페이지에 적혀 있었거든요. 니트릴 장갑은 쉽게 찢어지고 칼로 썰고 그럼 잘리고 그러는데 얘는 괜찮다고? 사용법이나 주의사항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마세요. 취급시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등 무리한 충격은 제품에 손상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. 해당 제품은 일반 고무장갑에 비해 질기고 강력하지만 과하게 테스트하실 경우 찢어질 수 있으면 안 되잖아. 주의사항부터 조금 불안합니다. 자 그리고 가로치고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손등 부위는 손바닥 부위보다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. 이거 JJ가 사서 리뷰할 걸 알았나? 왜 이렇게 주의사항이 디테일하게 적혀있지? 그러면은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요쪽을 진행하는 게 더 튼튼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무제 소재 특성상 오래 사용하시면 변색 또는 이염이 돼도 안 되잖아! 뭐야 이거? 일단 사용상 주의사항부터 광고와는 확연하게 다를 것 같다는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. 고무 냄새는 안 나는데 그런 냄새가 나네요. 광고에서 나온 게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찢어진 걸까요? 지금부터 이 제품 광고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첫 번째로 해볼 테스트는 장갑이 착용을 하고 있어도 스마트폰을 터치할 수 있다. 아니 지문 인식은 될 리가 없구나. 오!
요거는 되네요.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된다. 오히려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느낌이 더 쫀쫀해. 뭔가 잘 달라붙는 느낌이야. 문제까지 되면 인정. 안녕하세요, 저는 제이제이입니다. 이야 잘 된다. 이거는 쌉인정이네요. 광고 인정. 자, 일반 고무장갑도 과연 될 것인가. 뭐라? 뭐야, 이거 다 되는 거였어? 안녕하세요.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장갑에 거의 끝까지 손가락이 들어가 있거든요.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끝머리가 조금 남아있어요. 엄지로 찍으면 검지로 찍었을 때보다 터치의 확률이 좀 줄어든다? 자, 그렇다면 일반적인 니트릴 장갑은? 오, 얘는 뭐 너무 잘 되는데요? 거의 맨손인데 이거? 안녕하세요, 저는 제이제이입니다. 너무 잘 되는데? 이 부분은 광고대로 되긴 하나, 일반적인 고무장갑은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뭐 안 된다라고 쳐도 니트릴 장갑은 오히려 요 녀석보다 터치가 쫀쫀하게 잘 먹힌다. 손가락보다도 나은 느낌이다.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 바로 가겠습니다. 생선은 미끄러운데 이 고무장갑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끄러운 생선이라도 팍팍 잡아낸다. 오돌도돌한 돌기들이 촘촘촘촘촘촘촘촘하게 있어요. 일반적인 고무장갑도 있는 기능이란 말이죠.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생선을 이렇게 던져서 떨어지는 거를 제가 한 손으로 팍 멋있게 낚아채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! 미끄럽네요. 힘으로 눌러 잡으면은 이 정도 미끄러운 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자, 그러면 세 번째 테스트. 위에다가 고무장갑을 이렇게 하는 게 더 튼튼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려놔요. 중식도를 3등분으로 탕탕탕 3번 치면 4등분이야. 자, 광고에서처럼 3번 탕탕탕 하고 내려쳤을 때 무만 잘릴 것인지 렛츠고! 어느 정도 튼튼한 것 같기는 해요. 어느 정도 튼튼한 것 같기는 해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어딘가 새는데? 조그맣게 구멍이 뚫렸고 군데군데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? 이거는 광고대로 안 된다. 여러 번 촬영을 하면 운 좋게 한두 번 정도는 아예 안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디를 내려 찍냐, 어떠한 힘으로 내려 찍냐에 따라서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.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과도한 테스트를 하면 찢어질 수도 있다고 쓰여져 있으니까. 예, 한 번 더 해봐. 보자고. 손가락 쪽도 그냥. 오우씨, 싸움 잘할 것 같은데? 혹시나 이 칼이 잘 들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많이 사용해서 무뎌진 칼로 한번 해볼까요?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잘 드는 칼인데 제가 좀 오래 쓰다 보니까 무뎌진 거거든요. 6450원 증발. 오이를 갖다가 고무장갑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얘를 또 팍팍팍 내려 찍으면은 오이만 썰려서 따다닥 떨어지고 고무장갑은 멀쩡한,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이건 뭐 거의 뭐 빈티지 버전 고무장갑이 아닌가. 그래도 이쪽 돌기가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튼튼한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돌기가 있고 또 이 부분은 돌기가 없고 그렇거든요?
솔직하게 여러 번 찍어서 한 번 걸리지 않는 이상은 광고처럼 되기 힘들어요. 아, 너도 오이 하나 먹어요? 하나 줄까요? 오이 맛 없어, 반대야? 오이 줄까요, 그럼? 좋아. 보라. 보라. 딱. 그러면은 마지막 거 요거 되나 안 되나 해봅시다. 김치 국물이 일로 이염이 안 된다. 리트릴 장갑을 제가 평상시에 요리할 때 쓰는데 김치 국물에 물이 들거든요? 노랗게?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뭐 안 그래도 김치를 좀 썰어놔야 되긴 했어. 아 그냥 김치 그냥 팍 익어버렸네. 김치를 그냥 장갑으로 집어서 국물을 또 장갑으로 이렇게 짜주고요.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서 이거 묻은 상태로 하면 좀 그런데? 일단 좀 빡빡 닦아보진 않았지만 살짝 김치국물이 좀 이렇게 스며 있는 걸 봐서 불안하거든요. 그래도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옮겨 담고 어우 자 이제 이 손을 한번 찢어서 보자고요. 자 과연 광고에서처럼 김치국물은 고무장갑에 물이 들지 않고 싹 찢겨 나갈지 갑니다. 호호 한번 빡빡 닦아볼까? 호호 어? 새 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? 자 이쪽에 있는 장갑이 새 거고요. 짜자잔. 자 그 뒷면 짜자잔. 너무 당연히 안 되는 걸 아빠가 했나? 자 이것도 역시 광고대로 안 된다! 그냥 고무장갑은요 여러분 싼 거 사서 쓰세요.